포켓몬이 미래를 예언했다고요. 와와와우. 와 진짜 덥다. 완전 더워. 나도 오늘 땀을 이만큼이나 흘렸단 말이야. 더워. 대박. 이렇게 더울 때는 꼬북이 데리고 다니고 싶다. 이렇게 더운 날에 문대포 쏴줄 거 아니야. 워터밤처럼. 너 그거 알아? 싸이가 사실 꼬북이라는 거. 어? 싸이가 왜 꼬북이야? 이거 봐봐. 대박. 저 꼬북이 진짜 싸이 같잖아. 심지어 이런 사진도 있다구. 대박. 싸북이라니. 그러면 꼬북이가 싸이로 환생한 건가? 니들 무슨 얘기하니? 둥그랭이, 혹시 꼬북이가 싸이인 거 알고 있었어요? 아니다, 싸이가 꼬북인 건가? 니들 포켓몬 얘기하고 있었구나. 맞아요. 이렇게 더울 때는 둥그랭이가 해주는 이거 하나가 최고인데. 맞아, 내 친구들도 둥그랭이가 해주는 이거 하나 진짜 재밌대요. 해주세요. 그러니? 그럼 내가 니들이 진짜 좋아하는 포켓몬 이거하라 얘기해줄게. 우와, 포켓몬 이거하라요? 완전 기대된다. 대박. 니들 이거하라? 포켓몬 세상이 우리의 미래 세상이라는 거.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미래로 가면 포켓몬고로 포켓몬들 다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완전 지우가 되는 거잖아. 좋아 좋아. 그런 게 아니고 잘 들어봐. 그게 아니면 뭔데요? 니들 안농이라고 알아? 안농! 이거 헤어지거나 만날 때 하는 인사잖아요. 아이 참, 푸름이도 안농 몰라? 2세대 포켓몬으로 처음 등장한 포켓몬이잖아. 우와, 이름이 안농이야? 응, 바로 얘야. 우와, 뭔가 귀엽게 생겼다. 그럼 얘네는 누군지 맞춰봐. 이거는 안농이 진화하고 있는 건가? 그럼 안농이 아니고 안농하세요 이런 건가? 얘들 모두 다 안농이야. 이게 다 안농이라고요? 안농은 모습이 진짜 많네요. 맞아, 안농은 A부터 Z까지 영어 알파벳 26개랑 물음표, 느낌표를 합쳐서 총 28개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야. 우와, 28개? 나도 여러 개 모습이고 싶다. 이건 화난 여드름. 이건 사랑에 빠진 여드름. 안농의 도감사전을 찾아보면 고대 문명 문자의 모습과 닮았다라고 나와. 그러고 보니까 뭔가 옛날 문자같이 생기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알파벳을 고대 문명이라고 말하는 걸 보면 포켓몬 세대는 우리 세대를 고대 문명으로 보고 있는 거지. 그 말이라면 우리의 미래가 포켓몬 시대라는 거네요. 맞아. 오, 여대는 웬일이야? 저는 멍청한 게 아니라 머리를 안 쓰는 거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건 머리가 팍팍팍팍 돌아가요. 여다름, 너 3 곱하기 4는? 졸리다. 역시 달라. 더 소름 돋는 건 포켓몬 세계 지역들, 특히나 일본을 배경으로 한 관동 지방이나 호연 지방의 지도를 보면 어떤데요? 한번 봐봐. 왼쪽은 게임에서의 호연 지방이고 오른쪽은 실제 모습이야. 이게 같은 곳이라고요? 그럼 내가 사진을 돌려줄게. 진짜 같은 곳이잖아. 와와와우. 근데 실제보다 뭔가 작고 얇아 보이는데요? 맞아, 바로 그거야. 내가 아까 말했지, 포켓몬 세계가 우리의 미래 모습이라는 거. 네, 맞아요. 이 게임에서의 모습이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해서 일본이 잠겨있는 모습이라는 거야. 소름. 진짜 포켓몬 세계가 우리의 미래인 건가? 걱정 마, 이건 괴담일 뿐이라고. 어쨌든 이렇게 되고 싶지 않으면 지금부터 환경을 위해서 하나하나 노력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둥그랭이.
니들 이거 알아? 지라치의 저주. 지라치 알아요. 3세대 환상의 포켓몬이잖아요. 맞아. 니네 7월 7일이 무슨 날인지 아니? 777. 아, 77밖에 다 잃어버리는 날인 건가? 으이그 여다름. 7월 7일은 까마귀랑 까치가 오작교를 만들어서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이잖아. 오, 푸름이 똑똑한데? 맞아, 칠석이야. 일본에도 칠석이 있거든. 하지만 우리나라랑 다른 점은 탄자쿠라는 종이에 소원을 써서 비는 풍습이 있다고. 우와, 그러고 보니까 지라치의 이마랑 귀에 달려있는 거랑 비슷해 보여요. 맞아, 지라치는 칠석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포켓몬이거든. 아, 그래서 비슷한 거구나. 그래서 지라치는 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주면 천년에 딱 한 번, 그것도 딱 7일 동안만 머리에 붙은 소원을 이뤄준다는 거야. 우와, 천년 중에 7일이요? 완전 잠자는 숲속의 공주잖아. 어떻게 천년 동안 잘 수가 있지? 와와와우. 어쨌든 아름다운 소원의 별 지라치 극장판 애니메이션에서 지라치의 성우를 맡은 스즈키 토미코라는 분이 개봉 며칠 전에 죽고 만 거야. 갑자기요? 그런데 죽은 날짜가 7월 7일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이후로 지라치의 저주라고 불리게 된 거야. 우연이라고 해도 뭔가 소름 돋아. 나도 이제 너무 추워졌어. 니들 이거 알아? 찌리리 공이 유령이라는 거. 찌리리 공이 유령이라고요? 찌리리 공이랑 몬스터볼이랑 비슷한 모습인 거 알고 있니? 맞아요, 엄청 비슷해요. 그런데 이 찌리리 공의 도감 설명을 보면 자연에는 존재하지 않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지. 아, 그럼 유령인 건가? 심지어 일부 팬들은 찌리리 공이랑 고우스트의 눈매가 닮았다고 해서 버려진 고우스트가 몬스터볼에 들어가면서 찌리리 공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지. 그러고 보니까 닮은 것 같아요. 스미스, 너도 따라해봐. 찌리찌리찌리. 니들 이거 알아? 수수께끼 모녀. 수수께끼 모녀? 그게 뭐예요? 애니메이션 극장판에는 수수께끼 인물이 존재. 우와, 어떤 사람들이지? 와와. 바로 이 모녀야. 보기엔 되게 화목하고 좋아 보이는데. 그런데 잘 봐봐. 이 모녀가 아무 때나 수시로 어디든지 나온다는 거야. 봐봐.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많은 곳에서 발견된다는 거야. 우와, 진짜 계속 나오네요. 그래서 일본 팬들 사이에서는 언제나의 모녀라고 불린대. 언제나 나오는 모녀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실제로 감독의 딸과 아내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지역마다 똑같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 포켓몬 이야기 전체가 이 어머니가 딸에게 해주는 책 속의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야. 뭐든 소름 돋는 것 같아요. 와와와. 하지만 아직까지 밝혀진 건 없어서 추측일 뿐이라고. 진짜 무슨 이야기일지 너무 궁금하다. 니네 오늘도 재밌게 봤니? 네! 완전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포켓몬 얘기도 듣고, 역시 괴담 중인 포켓몬 괴담이 최고인 것 같아요. 와와와우. 구독, 좋아요, 댓글, 친구들한테 공유까지 많이 해주면 내가 더 재밌는 포켓몬 괴담 또 얘기해줄게. 아싸! 지금 당장 해야지. 근데 니들 이거 알아?